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 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예, 오늘 힐링 위의 주인공은요. 폭발적인 가창력은 기본이고요. 진실된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를 모셨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외모, 하지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듯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드렸고요. 방금 반주를 해주신 아름다운 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이 작업도 하고 항상 함께 영광 돌리기를 참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이 곡을 맨 처음에 선곡한 이유는 신상우 선생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저랑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는데 저희가 와이프랑 저랑 찬양 콘서트를 했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또 조준모 선생님도 계시고 신상우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로 참
은혜롭게 콘서트를 끝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진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도 참 의문스럽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안에서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말 그대로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두 번째 앨범을 냈고 제 정규 앨범으로는 첫 번째 앨범을 냈었는데 그 중에 타이틀곡이 기프트라는 곡이에요. 찬양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따지지 않고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기프트 들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좋아요. 어쨌든 오늘 좋은 노래로 또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곡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맨 오브 라반차라는 곡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를 주제로 다룬 뮤지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돈키호테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끝까지 정진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돈키호테의 정신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Impossible Dream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개인 개인이 어떠한 마음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슬픈 분도 계시고 또 기쁜 분도 계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곡곡곡마다 그런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mpossible Dream 들려드릴게요.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면 세상 밝게 빛나리라 이 한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면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예.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 모시고 따뜻한 이야기로 힐링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양준모 씨는 그 처음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시나요? 아, 너무 생생하게 나죠. 네. 네. 어떻게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이 성악이에요. 클래식 성악을 준비로 이제 유학도 준비하고 이제 토플도 다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학교 교수님의 권유로 그냥 뮤지컬 오디션 한번 봐라.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그 교수님도 경험 삼아 해봐라. 저도 경험 삼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말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 걷는 거 있잖아요. 노래하면서 걷는 거 자체가 정말 쉬워 보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뭐 화술도 안 돼 있었고 뭐도 안 돼 있었고 근데 그때 그 작품 연출하신 김성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발탁을 하셨어요. 발탁을 하셔서 제 첫 작품이 2004년도에 금강이라는 작품인데 평양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단 1회의 공연을 위해서 그 많은 배우들이 정말 몇 년, 아니 1년 넘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또 정말 운 좋게도 주인공 역할을 하게 돼서 공연에 딱 올라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관객들이 있잖아요. 북한 분들은 울기는 많이 우는데 웃지는 않으신대요. 공연 보시다가. 그래서 왜 그런지는 좀 사회성이나 그런 것 때문인데 근데 저희가 올라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양희경 선생님도 계셨고 뭐 강신일 선생님, 장민호 선생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연극계 완전 어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관객들이. 그래서 웃고 울고 막 그게 원래 신인이면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고 관객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생각한 게 오페라를 하면서는 느끼지 못한 거였는데 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뮤지컬 하자. 아, 완전 첫 공연을 딱 할 때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네, 하셨네요. 그래서 와. 그다음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오디션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예.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이신데 늘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의 위치에 네. 오를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비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신한테 만족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왜 공연을 한번 공연을 하다가도 아, 나 오늘 공연 너무 잘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잘 못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공연에서도 항상 부족한 걸 찾아야 되고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걸 해결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또 내일은 또 이런 다른 감정으로 해봐야겠지. 뭐 항상 부족한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든 어떠한 분야에서든 만족하면 그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되시면 아 이제 뭔가 누리고 내가 다 준비됐다 이제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반성이 되네요. 뭐, 아니, 네.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네, 뭐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도 제 주위에도 많이 있고 맞아요. 무언가를 이 배운다는 레슨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거죠. 네. 네. 그런 특히나 배우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작년부터 네. 아주 특별한 토크 콘서트들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참 민망하긴 한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성악을 배울 때부터 은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레슨비 없이 그냥 또 레슨 해주시고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아 그럼 나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뮤지컬을 가르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끼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죠. 콘서트를 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교육 운영비를 마련을 하는 거죠. 공연 이제, 수익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네. 것들을 네. 그래서 소년원 아이들에게 네. 한 달에 한 번씩 Who Am I라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MC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다른 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MC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고 그래서 1년 동안 오디션을 통해서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따로 있어요. 그 직접 저희가 다 가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 친구들을 각자 연습시킨 다음에 연말에 만나서 작품을 올려요. 그래서 예, 작년에 했고 올해는 두 번째인데 그 안에서 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눈을 못 맞추고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막 노래하다가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때 공연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 너무 바뀐 거예요. 근데 노래도 정말 어떻게 저런 성량을 냈지 제가? 그런데 그건 자신이 없어서 노래를 못했던 거거든요. 자신 있게 노래를 빵빵 내고 웃고 그래서 아 정말 거기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할 게 없어 목표가 없어 목적이 없어 근데 뮤지컬을 함으로써 내가 노래를 좀 할 수 있네 그래서 실용음악과 수시도 붙고 지금 또 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많은 도움이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해요 이제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이걸 해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만큼 생각으로만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나 관객분들이나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진짜 그 아이들한테 꿈을 주시고 네. 또 뮤지컬 배우가 꿈인 사람들은 특별히 양준모 씨 보면서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네.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작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서편제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이죠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참 제가 나이가 얼마 35살이거든요. 35살인데 아직까지 참 그 아버지라는 역할이 너무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두렵고 긴장되고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노역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지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얼굴이 좀 들어 보였거든요. 제가 얼굴이 이 키에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이 키에 이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좀 너무 뮤지컬 배우로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태우 씨처럼 잘생기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나이대 역할을 하고 막 이런 게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나는 왜 처음부터 노역하고 처음부터 장군하고 제가 26살 때 대원군 명성황후의 대원군이었어요. 26살 때. 아마 그 기록은 아무도 못 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복받은 캐릭터예요. 제가 했던 캐릭터는 10년 있다가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 이거는 정말 복받은 캐릭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준모 씨가 하시는 그 서편제 아버지 역할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네. 보러 오십시오. 네. 네. 5월까지. 5월까지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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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힐링유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특별히 꼭 힐링유를 찾아오고 싶었던 양준모 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부모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CGN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국내에도 계시지만 외국인 선교사 분들이신 건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세요. K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신데 그쪽에는 TV가 CGN과 YN만 나와요. 저희 부모님이 보시는 게 딱 두 채널이니까 TV만 키면 CGN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CGN을 달고 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도 전에 힐링유라는 걸 아시고 이제 통화로 저 힐링유 나가요. 네가 그런 데까지 나가냐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많은 제가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런 위로를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마음을 가집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보고 계실 부모님께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워 주세요. 참 처음 해 보는데 이런 거. 네. 아 부모님이 좋아하는 힐링유에 나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항상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쪽에는 취약 의료가 또 취약하다 보니까 치아도 많이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또 아버지가 가정 교회를 이렇게 직접 지으시다 또 허리도 많이 다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 CGN을 보는 많은 분들도 또 부모님 같은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고 또 저희도 저희 사명제도 잘 있고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데도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힘내시고 시험 들 때마다 또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너무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네.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힐링했고요. 네. 근데 저희를 위해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마지막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이프랑 했었던 작업 중에 찬송가 콘서트 중에 했던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 네. 크신 하나님의 네. 사랑. 그래서 그 제가 준비한 곡들을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두 분이나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양준모 씨의 가정을 위해서 또 양준모 씨의 부모님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준모 씨가 전해주시는 힐링 스테이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하트 그리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
성도여 찬양하세.